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제출 서류를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제출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한국어와 영어로 안 돼 있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특히 최근에 중국 학생들 많이 지원하는데 한국어, 영어, UAE 언어로 된 작성은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아서 제출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원본 제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성적 증명서, 트랜스크립트, 그리고 졸업 증명서, Certificate of Graduation 이와 같은 부분 것은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때는 공증 원본 또는 발급 기관의 원본 대조피를 받은 사본을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증 원본이라든지 원본 대조 확인을 받은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서울대에서는 입학 본부에서 원본 대조 확인이 안 됩니다. 다른 사립대, 연대나 고대에서는 실제 현장 가서 일부 원본 대조피를 해주는 경우가 있죠. 자, 반면에 서울대 입학본부에서는 원본 대조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발급 기관에서 미리 원본 대조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죠.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특히 아포스티유 인증이라든지 또는 영사 인증을 받을 때 원본에다가 바로 받아서 그것을 제출하면은 지장이 없겠습니다. 부득이 발급받은 것에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 원본을 제출하거나 또는 발급기관의 원본 대조피를 받은 사본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공증처에서 발급한 자료 중 국적증명, 지원자 부모의 관계증명은 2019년 7월 이후에 발급된 것만 인정한다는 사실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